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핵감자철이기 때문에 핵감자가 맛있어서 감자조림을 볼 거예요. 큰 거 3개를 까서 준비했습니다. 기적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감자조림은 너무 얇게 썰면은 부스러집니다. 익고 나면 부슬부슬해서 이렇게 부스러지니까 좀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어놓은 감자는 물을 부어서 한번 헹궈주세요. 전분을 빼줘야지 조림할 때 감자가 전분 때문에 다 부스러질 수 있습니다. 물에다가 한번 흔들어서 전분을 빼주세요. 물기는 제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삶아줄 거기 때문에. 청양고추 4개가 들어갈 겁니다. 반으로 갈라주세요. 잘게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를 좀 넣어주게 되면 감자를 절여놨을 때 매콤한 소스 맛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고추를 생략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빼고 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감자조림에 이 잔멸치를 볶아서 같이 할 거예요. 팬은 달궈주시고요. 마른 팬에 기름은 두르지 마세요. 그래서 달군 팬에 멸치를 한번 볶아줍니다. 멸치는 좀 바삭바삭하게 볶아주세요. 너무 볶아버리면 너무 뻣뻣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정도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면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멸치는 따로 꺼내놓으세요. 감자를 먼저 익혀줄 거예요. 감자에 물 400ml를 부어주겠습니다. 감자를 끓여서 먼저 익혀주세요. 5분 정도 끓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투명하게 색깔이 변했고요. 살짝 들어가죠? 너무 익으면 안 되고요. 살캉하게 들어갈 정도만 익히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은 좀 따라내세요. 물을 쭉 따라요. 물을 쭉 따라내시고 팬을 다시 중불로 잡아주세요. 식용유를 마상열이로 두 숟가락 정도 둘러줍니다. 부서질 수 있으니까 많이 젓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감자를 굴려주세요. 그대로 이제 놔두시고요. 이제 간장 양념을 할 거예요. 진간장입니다.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간장만 넣는 것보다 갈치 액젓입니다. 한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훨씬 감칠맛을 올려주죠. 물 다섯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얇게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부서지지 않게 살살 뒤적거려주세요. 불을 약불로 낮춰주시고요. 올리고당 두 숟가락 넣어주세요. 자, 고춧가루 살짝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멸치 볶아놓은 거 넣고 섞어주세요. 청양고추 썰어놓은 거 같이 넣어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살살 버무려서 섞어줍니다. 섞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참기름 두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익히면 감자가 부스러지기 때문에 불은 꺼주시고요. 살살 섞어주세요. 볶은 참깨 솔솔 뿌려주시고 마무리해줍니다. 감자조림 완성입니다. 아주 정말 맛있게 되었어요.
밥반찬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간간 짭조름하게 되었습니다. 싱겁게 드실 분들은 간장을 한 숟가락 줄이고 하시는 게 담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